그래서 according to는 뭐예요? 마마 있다르면이요. 그럼 according to the passage는? 부자 됐다르면이요. with은 읽어보세요. 네, 나는 간다. 나는 영어를 읽어보세요. 거기를 간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요. 영어로 읽어보라고 했는데 계속. I go there with my friends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보세요. The girl with long hair, my sister. 무슨 뜻일까요? 시계요. 긴 머리를 가진 그 여자아이는 나의 시스터다. 그래서 위세 두 번째 뜻은 뭐? 마마를 가지니. 그냥 읽어보세요. dog is 더 백이겠지 뭔 소리야. the bag is filled with light on gas요. 필리드야? 필드지? 네, 필드요. The bag is filled with nitrogen gas. The bag is filled with nitrogen gas요. 이건 무슨 뜻이야? 그것은 그 가방은 그 봉지는 그 봉지는 나이트로겐 가스로 채운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뜻은 마음 의도요. 내가 이거 비슷한 걸로 이거 위에 대해서 설명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 어? 안 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궁금할 때, 오케이. 그래서 둘의 대화입니다. 대화 쭉 읽어보세요. What does Joy look like? 왜 이래? 뭐라고요? What does Joy look like요? What does Joe겠지? What does Joe look like? What does Joe look like? 했더니, 아니 왜 이래? 잠깐만요. 아이씨. 왜 계속 잡고 있어, 이거를. 그랬더니, He's tall. He has blonde hair. He has brown hair. Does he wear glasses? Yes, he does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조이는 어떻게 생겼니? 그는 키가 크다. 그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니? 그래, 그는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의 외모가 궁금할 때는 what does 또는 do? 그쵸. What does 또는 what do 써서.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look like인데, look like의 뜻은 아무처럼 보이다요. look for는 마음 구하다 찾. look at은 look at 마모 거기 마모에 서요. look은 뜻이 없어. look at은 누군 보다 애선 Look at me. 뭐야? Look at me. 나를 봐요. Look at은 뭐겠어? 보다 Look for는 찾다 구하다예요.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요. 그래서 Look like를 이용해서 여기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이란 앞제비시고 Look이 보인다 라는 뜻으로 어떤 것 여기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어떤 것처럼 보인다인데 어떤 것처럼 보이니 무엇처럼 보이니를 이용해서 외모를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존은 안만 길어봤자 저는 안만 기다봤자 히요. 히니까
그래서 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does가. 근데 묻고 싶으니까 does를 앞에서 what does he look like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tall의 뜻은 키가 큰 이니까 어떤 시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사용해서 그가 어떻다라고 외모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징적인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습니다 할 때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has를 사용 have나 has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외모를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뜻인데 안경을 쓰냐?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주어가 누군지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고 어떤 애를 찾아야 돼? 키가 크고 키가 머리가 갈색이며 안경을 낀 애를 고르면 되겠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 다 더든데. 대답할 때 쓰는 더즈는 대동사에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어? Yes, where, he Yes, he wears glasses.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동사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하다 쓰는 거는 대명사예요. 대명사네. 얘가 대동사고요. 예. 하다시 대신 와서 예. 얘는 뭔데요? 묻는 말이니까 yeah, 동사 아, 이름이 뭐라고요? 조동사요. 조동사요. 만약에 안경을 안 쓰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He doesn't wear glasses. No, he doesn't wear glasses. 그럼 여기에도 does가 있는데 이거는 대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여기서 t가 나왔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What does he look like? She is very pretty. She has blue eyes.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고양이 your cat 안 만져봤죠? 그래서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알고 봤더니 이제 고양이 수컷인가 봐요. It 대신에 그래서 대답이 He looks cute. He has a long tail. 오케이. 그래서 큐트의 뜻은 귀여운. 오케이. He looks cute 하고 읽어보세요. He is cute. 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귀엽다.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하는 거죠. He looks cute은 무슨 뜻이야? 그는 귀여운. 귀여워 보인다. 그냥 귀여워 보인다. 네. 룩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룩 뒤에 어떤 시에 대해서 한 네다섯 번 얘기했습니다.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의미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어때 뒤... 보인다 한다 했습니다. 네.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아, you looks happy야. 너는 행복해 보인다가 you looks happy야. 그럼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뭐야? You looks like happy. You looks like happy. 아, you look happy. 너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 때는 너는 강아지 닮았다. 너는 강아지 닮았다. You look like a puppy. 오케이. 무슨 시? 이름 시요. 오케이. 요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야? 강아지처럼 강아지 같은 이요. 무슨 시야?
마마와 같은 강아지 같은 어떤 지역? 룩 뒤에 무슨 시? 어떤 지역?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어때 보인다? 어때 보인다고? 강아지 같아 보인다. 자, 룩을 쓸 때도 누군가가 어때 보인다 할 때는 룩을 쓸 때도 있고 룩 라이크를 쓸 때도 있는데 어떨 때 룩을 쓴다? 뒤에 어떤 시부터 넣고 싶을 때. 네. 어떤 것처럼 보일다 할 때는 이름씨 넣고 싶을 때는 룩 라이크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룩을 써야 할 때하고 룩 라이크를 써야 할 때는 엄격하게 무슨 씨가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가 뭐였더라? What does she look like? 그랬더니 그녀는 예쁘고 파란 눈을 가졌다. 그녀는 예쁘고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고 she has a blue eyes. She has a blue eyes, yeah? And she has blue eyes, yeah?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돼? 왜냐하면 blue eyes는 두 개니까 복수형인 것 같아. 하나의 눈들을 가지고 있냐?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고양이 어떻게 생겼니? 너의 고양이 어떻게 생겼니? 너의 고양이 어떻게 생겼니? 너의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you?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했더니 수컷이라서 He is cute. He has a long tail. Hey, he is cute 말고 귀여워 보인다 했는데. He looks like he is 네? 그는 귀여워 보인다. 그는 귀엽다는 he is cute. 그는 귀여워 보인다 하고 싶으면 he looks cute. 오케이. 그다음에 외모를 나타낼 때 이런 말들이 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는 못생겨 보인다. he looks ugly. ugly 무슨 씨야? 어떤 시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어떤 시입니다. 어떤. 네. 됐습니까? 그는 잘생겨 보인다. He looks 그는 잘생겨 보인다요. 그는 잘생겨 보인다. He looks handsome요. 그는 말라 보인다. He looks thin요. 그는 뚱뚱해 보인다. He looks fat요. 그녀는 예뻐 보인다. 그녀는요. 그녀는 예뻐 보인다. He looks pretty요. 오케이. 그 다음 음식 권하고 싶을 때.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최소한 음식을 권하는 건 세 가지는 알고 있으라 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쭉 읽어볼까요? Do you have some donuts? Would you have some donuts? 했더니? Yes, please. They look delicious.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했더니? No, thanks. I'm not thirsty. Not thirsty. 그 이제 해석해 주세요. 도넛 드실래요? 요거 대신에 뭐 쓸 수 있지, 그치? 그랬더니 Yes, please. 읽었고요. 이제 해석하세요. 네. 그래요. 그들은 그들이 맛있어 보이네요. 계속해. 당신은 원하나요?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목마르지 않아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ould you have? 왜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이야? Have는 첫 번째 가지라고요.
번째는 뭐 먹다 그냥. 또는 뭐 어떤 시간을 보내다. Have a good time 한번 뜻이야. 좋은 시간을 보내다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경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경험하다. 뭐 겪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Have a hard time은 힘든 일을 겪다요. 그렇죠. 힘든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Would you have some donuts? 두 번째 먹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써도 돼? Do you eat some donuts? You eat은 무슨 뜻이야? 너는 먹는다요. 그러면 do you eat은 뭔 뜻이야? 너는 먹니? Do you eat 이게 권하는 거예요? 아니, would you eat some donuts요? Would you 하면 너는 뭐뭐 할 거니? 라는 뜻입니다. Do you는 너는 뭐뭐 하니? 라고 묻는 거고요. Do you eat some donuts는 음식 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도넛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한테 매운 음식을 권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Do you eat spicy food? 해서 일단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죠. Do you eat은 사실 확인이야. Would you eat은 원하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을 권할 때 Would you eat이야? Do you eat이야? Would you eat요? Would you eat? Would you have? 또이 자리에 대신 쓸수 있는 거. 그렇죠. Do you want some donuts? Do you want는 그러면 이 자리에 would you have 대신에 would you eat 대신에 do you want도 쓸수 있다는데 그러면 do you want는 뭔 뜻이길래? 원하나요? 원하는지 묻는 거니까 이건 되겠죠. Do you eat은 안 되지만 알겠습니까? Do you want은 되겠죠. 또.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Will you have? 비슷한 뜻이고요. 먹을 will의 뜻은 뭐예요? 양념 씌면서 무슨 뜻이라면 배웠는데요. 뭐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니까 너는 먹을 것이니가 되겠지 묻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will you have? Would you have는 넌 먹을 거니고요. Do you want는 너는 원한입니다. Do you eat은 안 된다 했어요 분명히. 너뭐 먹는? 너 돈은 먹는 사람이냐 안 먹는 사람이냐고요 그건. 오케이, 데이는 데이는 뭐를 안 만기로 봤자 한 거야? 도넛이요. The donuts look delicious. Delicious 뜻이 뭐예요? 맛있는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또 look 뒤에 어떤 시네? 됐습니까? 이게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안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안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맛있다 그래요. 맛있어 보인다 그래요. 맛있어 보인다요. 먹어봤더니 맛있으면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It's delicious요. They are delicious라고 할 수도 있고 한개 먹고 나서는 It is delicious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또 원하는 표현, 아니 권하는 표현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는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잔은 셀수 있어 없어? 잔은 셀수 있어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 두 잔을 권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그랬을까? Do you want? Do you want two glass of orange juice too요? 얘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오렌지 원하나요? 글래스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한 잔, 두 잔이요. 오렌지 주스 한 잔, 한 잔은 a glass of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두 잔은 a glasses of orange juice요. 네, 두 잔은 two glasses of orange juice요. 아무 때나 넣지 마세요. 네. 단수, 네, 복수. 단수.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 잔은 셀수 있는지 없는지. 셀수 있으면 둘 이상의 숫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무슨 형태 써야 돼?
복수형 써야지. 무슨 투 글래스야. 투 글래스는 오케이. 근데 거절하는 것도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would you have, would you eat, will you have, will you have, would you, 뭐 will you eat 이런 게 가능하고 some donuts, some oranges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do you want some oranges, do you want some donuts 할 수도 있다. 수락할 때는 yes please고요. 거절할 때는 no thanks. 그냥 no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얘를 꼭 붙여줘야 돼요. 얘 안 붙이면 되게 무례한 거절이 됩니다. No! 이러면 싫어! 너 도넛 좀 먹을래? 이렇게 막 친구가 막 도넛 사가지고 우리 동원이 줘야지 내가 동원이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그쵸? 우리 동원이 주면 맛있게 먹겠지 이러면서 탁 갖고 왔는데 도넛 좀 먹을래? 이랬는데 싫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나. 그렇죠. No thanks. 고맙지만 괜찮아.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외에도 다른 표현들 이빵 먹을 것이니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트라이 해봐라. 한번 시도해봐라. 먹어봐라. 시험삼아 먹어봐라고요. 그 다음에 help yourself.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너 스스로를 도와주어라. 가 아니고요. 네. 마음껏 드세요고요. 여기다가 이 피자를 마음껏 드세요 하고 싶으면 help yourself to this pizza 해서 어떤 음식을 집어넣고 싶으면 앞제비씨 전치사 to를 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권하는 거고 이제 뭐 오케이 땡큐 이거는 뭐 먹겠다는 거고요. 네. 거절하는 거 no I'm full, no thanks I'm full 해야지. 네. no thank you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빵 먹을 거니? Do you have some bread요? 오케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Do you have this bread는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먹니 안 먹니? 네. 권하는 거야 그게? 야, 너 딸기 먹냐? 너 주스 먹어? 너 우유 먹어? 어? 너 커피 먹어? 커피 마셔? 네. 권하는 거야? 네. 확인하는 거잖아 이건. 그래서 이 빵 먹을 거니? Would you have some bread요? 이 빵인데? Would you have this bread요? 또 Would you have this bread? 또 이 빵을 드실래요? Would you have this bread? 또 Do you want some bread? Do you want this bread? 또 Would you랑 비슷한 거 있다 했잖아. Will you have this bread?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음껏 드세요는 뭐였다.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 Help yourself to this pizza.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시험삼아 드셔보세요. Try this. 됐습니까? 거절할 때는 No thanks 하고 난 배불러요. I'm full. 됐습니까? 마실 것 권했는데 아니요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난 목마르지 않아요. No thanks. I'm full요. 난 목마르지 않다 그랬는데. No thanks, I'm not thirsty. 고했습니다. 네. 다음에 단어하고 시험일 거예요. 다음 과정. 네. 몇 번이지? 그러면 28이니까 29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아직도 20번대야? 아 통문장이네. 네, 통문장 준비해 오세요. 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리.